51번 문제. 지금 여기서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그죠? 1번, 특성론의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의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성론적 접근법. 여러분들, 특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편으로 자질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특성론은 곧 자질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말하는 특성론이라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관한 것이 아니죠. 리더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특성은 리더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특성과 리더십의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성론은 자질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 행태론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행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으로서 뭐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바로 이러한 각각의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3번, 상황론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서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리더십 이론, 그 다음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상황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조건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황론입니다. 상황 조건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상황론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론의 입장에서는 리더십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리더십은 종속변수예요. 상황 조건의 종속변수가 됩니다. 4번, 변혁적 리더십이 고려적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거래적 리더십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각각. 비교해서. 자, 51번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업무의 특성이 아니라 리더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52번에서 리더십 이론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박스에서 보니까.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학 구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로 세 가지. 맞는 표현이죠? 네.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그 다음에 과학 구조. 니은. 허시와 브랜차이드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로 부하의 성숙도를 채택했다. 이렇게 표현인데, 여러분들, 이 허쉬와 브랜차이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생애 주기 이론에 관한 것이죠.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예. 상황 변수로 부하의 성숙도는 제시했지만 생애 주기 이론,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경로 목표 이론 주장했던 인물은 누구야? 하우스죠,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 지금 하우스는 리더십을 거래 리더십하고 변혁지 리더십으로 구분했다. 거리가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우스가 제시하는 것은 경로 목표 이론에 관한 것을 제시했으니까. 예. 리얼 블레이크와 버튼의 관리 격자 모형에 따른다면 무기력형, 컨트리큘러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이라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 도출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섯 가지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뭐다? 보통 이제 중도형을 타협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상형이 아니라 가장 이상형은 팀형이 이상형이에요. 여기서 가장 이상형에 해당하는 것은 팀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형으로 보는 것은. 자, 52번에서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억하고 리얼 두 가지가 되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하우스가 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허세이와 브레인차이드가 제시하는 것은 생애 주기 이론에 관한 것들. 그 다음 53번. 리더십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들러는 리더 형태에 따라서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세 가지 용어로 구분했다.
휘들러,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위명. 휘들러가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휘들러가 아니라 그 52번에서 기억에 보면 상황 적합성 이론 이거 나왔지? 상황 변수로 세 가지 제시했어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그 다음에 과학 구조. 이 세 가지 이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면 적합한 리더십은 뭐예요? 이 상황 조건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학지향의 리더십이지. 그치? 중간일 때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각각. 그래서 53번 문제에서 1번에 나와 있는 피들러는 리더 형태에 따라서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에 이렇게 구분했던 것은 아이오와 대학의 리더십 연구에서 나오는 연구입니다. 형태론. 53번에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형태론은 리더의 자질보다는 리더의 형태적 특성이 주익성과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맞죠? 3번, 허세이와 브레인 차이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4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의한다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지시적 리더십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지원적 리더십이 나오고 세 번째는 참여적 리더십, 네 번째는 성취 지향의 리더십. 네 가지예요.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성취 취향적 리더십. 각각. 근데 이 참여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도 참여시켜서, 부하들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시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과업지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시적 리더십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에서는 인간관계 지향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은 종업원 지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업원 지향. 그 다음에 성취 지향의 리더십에서는 추종자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53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 몇 번? 1번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 둘 것은 휘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 이 상황 변수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과업 지향의 리더십, 중간이면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 이것도 구분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54번 봅시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것.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 지향의 리더십이죠. 변화 지향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비전 제시하는 것. 그럼 여기서 변혁적 리더십에 네 가지 요소 나오죠? 첫 번째가 카리스마. 두 번째는 지적 자극. 세 번째는 영감. 네 번째는 개별 인간에 대한 배려. 변혁적 리더십의 네 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뭔가?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에 비교되는 개념은 그러니까 전통적 관료제에서 나타난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거잖아. 그리고 탈관료제 조직하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이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1번 리더는 부하에 요구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의 상하는 노력을 통해서 리더가 제시한 과업 목표를 달성한다. 여기는 지금 리더와 부하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계 아니에요?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대신 부하는 그의 상하는 노력을 통해서 리더가 제시한 과업 목표를 달성한다. 주고받는 관계잖아.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또는 교환적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리더와 부하 간의 상호 교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 부하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교환적 리더십의 특징들이에요. 두 번째.
부하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그다음 3번,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4번,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들은 변혁적 리더십하고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에 있어 리더의 역할,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비전을. 자, 54번의 1번은 교환적, 거리적 리더십에 관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55번. 자, 리더십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인 배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카리스마가 들어가야겠지? 카리스마가. 자유방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인 배려. 이 내용들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성 리더십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진성이라는 말은 진정성 그런 의미예요. 진정성을 갖는 그런 리더십.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응? 이게 진성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진성 리더십의 특성은 리더가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의 믿음을 이끌고, 팔로워들이 리더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게 진성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인 거죠. 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리더십. 이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4번, 거래 리더십은 적극적인 보상이나 소극적 보상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부하들이 한 어떤 업무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적극적 보상이 됐건, 소극적 보상이 됐건, 바로 이러한 보상을 통한 영향력의 행사, 이게 거래 리더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55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1, 2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56번. 리더십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변혁적 리더십.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추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리더십.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거래적, 교환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했죠? 두 번째,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인 관리나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리더십. 이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오케이?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인 관리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리더십.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으로서 나왔던 것 가운데 지적 자극 또는 영감을 불어넣어라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56번 문제에서 1번하고 2번은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 응? 3번.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이게 리더의 카리스마에 해당되는 거죠?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4번,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 거, 과업을 구조화하고 과업 요건을 명확히 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내가 그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네 가지 리더십 유형 제시했지? 첫 번째 지시어 리더십에 나타나는 특성이 뭐였어요? 과업지향,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 다음에 지원적 리더십은 관계지향, 이렇게 설명하고, 뭐 참여적 리더십은 종업원지향,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지금 56번 문제에서 4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서번트 리더십 해가지고 과업을 구조하고 과업 요건을 명확히 하는 리더십 그런 다음에 이것은 지시어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지시어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나오는 지시어 리더십, 과업을 구조하고 과업 요건을 명확히 한다. 56번에서 오른 것은 정답이 3번이에요. 56번에서.
57번. 조직의 의사 전달에 관한 설명에서 옳다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조직의 의사 전달에 보면 공식적 의사 전달이 있고, 비공식적 의사 전달이 있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전달, 이렇게 해서. 1번, 조직의 의사 전달에서 조직 구조상 지나친 계층화는 수익적 의사 전달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나친 계층화는요, 의사 전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 전달을 왜곡시키게 돼요. 오케이? 지나친 계층화 이러지나 여러 단계로 거쳐야 되니까. 두 번째, 지나친 전문화와 할거주의는 수평적 의사 전달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맞죠? 네. 지나친 전문화, 그 다음에 할거주의는 3번. 비공적 의사 전달은 공적 의사 전달에 비해서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게 나타나, 곤란하다. 조정 통제가 곤란하다. 공적 의사 전달이 효과적이겠지. 조정 통제를 한다는 것은. 네, 4번. 공적인 의사 전달은 비공적 의사 전달에 비해서 신속하지만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 공적 의사 전달은 비공적 의사 전달에 비해서 신속하지만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 이것은 비공적 의사 전달의 특성이겠지? 비공적 의사 전달은 신속하지만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공적 의사 전달은 여러 단계를, 계층에 있는 여러 단계를 그대로 다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지체되지만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57번에서 거리가 있는 내용,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4번입니다. 반대로 표현됐어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비공적 의사 전달. 이거 표현해야 돼. 자, 58번.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행정정보공개제도. 그래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죠. 1번,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가운데서 공개 대상으로 분리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행정정보공개제도, 뭐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지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와 같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 가운데 공개 대상으로 분리된 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그다음 3번, 정보 공개나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4번, 정보 공개 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들도. 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이 바로 이 청주시의 조례로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중앙정부보다는. 자, 그 다음에 또 59번 보시면,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으로 짝짜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보 공개제도는 공무원들이 그 행태가 적절일까, 소극적일까? 소극적인 행태가 나타나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정보 공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박스에서 보면, 이 제도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짝짜진 거예요. 빡세 보니까 헌법상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1996년 제정되었고, 니은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틀렸어요.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정보 공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이죠. 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제공을 설명하는 건 뭐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제공을 설명하는 것. 이건 행정 PR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 PR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계몽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나왔듯이 힌트였습니다. 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OX. 이건 공개하는 것이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 다음, 미음.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1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돼. 그리고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59번에서 옳은 것으로 짝쳐진 것은 기역,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60번. 조직 내 갈등 관리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직의 갈등, 이거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그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전적 갈등관, 행태주의 갈등관,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갈등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전적 갈등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갈등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갈등 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 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했다. 갈등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치? 두 번째,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 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행태주의 관점에서는 갈등은 조직 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고 세 번째 나오는 관점으로서 상호작용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그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3번 갈등 관리의 전략으로서 조성 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방금 얘기했듯이 2번처럼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순기능적 측면에서는 갈등을 조성할 필요도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갈등이 조성되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지. 그런 경우들은 여기서 말하는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4번 로빈슨은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 각각. 자, 여기서 거리가 있는 내용은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이에요. 행태주의 관점은 갈등은 조직 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행태주의적 관점의 시각입니다. 상호작용의 관점, 상호작용적 관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긍정적 측면에서는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60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61번. 토마스가 제시하고 있는 대인적 갈등 관리 방, 대인적인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경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경쟁. 반대로 순응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방안. 자, 두 번째, 세 번째 다 맞는 표현들이죠. 경쟁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는 게 순응이에요.
그다음 4번 타협은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다. 이것은 협력입니다. 협력. 여러분들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 이익에 대해서 별로 다 관심이 없다. 회피죠. 중간인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 타협.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 이익을 모두 높이고자 하는 것은 협력. 각각. 회피, 타협, 협력.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경쟁과 수능.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 4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했어? 협력, 협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타협이 아니고, 타협은 다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62번. 갈등 관리의 설명에 수월을 찾는 것은 1번. 갈등은 해결 과정에서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이랄지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겠죠? 갈등은 해결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이 있다. 두 번째.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의 소통의 기회를 종용해 줄 필요가 있다. 관계 갈등이라는 것은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또 직원과의 관계, 이걸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관계 갈등이죠. 또 부서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계 갈등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에 있어 장애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직원 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맞죠? 그다음 3번. 직무 갈등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자, 옆에서 좀 밑에 쓰세요. 화살표하고. 직무 갈등의 원인. 직무 갈등의 원인.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업무 간의 상호 의존성. 직무 갈등을 가져옵니다. 업무 간의 상호 의존성. 두 번째는 지나친 분업. 지나친 분업. 세 번째는 목표 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무 갈등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각각. 자, 업무의 상호 의존성. 두 번째는 지나친 분업. 세 번째는 목표 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직무 갈등의 원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업무의 상호 의존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겠지? 첫 번째 나왔는 지나친 업무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나타나면 그 상호 의존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 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분업 이런 경우에서는 계층제적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각각. 계층제적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한다. 직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야. 각각. 그럼 3번 지문에 보면 직무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의 자원 증대랄지 공적인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중재, 그리고 상호 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업무 상호 의존성을 줄인다랄지, 그다음에 상위 목표를 제시한다랄지, 계층제 권위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갈등 해결 방안, 이런 것들입니다. 3번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죠? 3번 내용하고는 조직의 자원을 증대시킨다랄지, 그다음에 뭐 상호 타협의 방법을 도출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직무 갈등의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상호 타협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번에 나오는 관계 갈등의 해결 이런 방법이 되겠지. 그치? 상호 타협의 방법 이런 부분들은. 자, 4번.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자, 62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관계 갈등하고 직무 갈등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직무 갈등이랑 조직 내에서 각 부서 간에 담당하는 직무,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그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분업화랄지, 또 업무 간의 상호 의존성이 너무나 높다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 관계 갈등에 관한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 있어서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또는 직원들 간의 관계,
또 부서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갈등, 이게 관계 갈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아까. 자, 62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어요. 그 관계 갈등하고 직무 갈등 개념을 좀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요 내용들. 그리고 관계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의사 전달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 타협을 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 갈등 해결의 방법들 이것은 이제 제시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고. 자, 63번. 다음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적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의 희소성이 강할 때. 자원의 희소성이 강하면 여러분들 그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야기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의 상호존성이 강할 때. 일방향 집중형의 상호존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존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협력이 이루어지겠지. 갈등의 발생보다는. 3번, 개인 사이의 가치관의 격차가 크다면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사이의 가치관의 격차가 크다면, 그 다음에 분업 구조 성격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갈등이 발생되는 요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2번, 업무의 일 방향 집중형의 상호존성이 강하다면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63번은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64번. 갈등의 조성 전략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가?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요, 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갈등 조성 전략이에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의사전달 통로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것들처럼.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에서는 갈등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갈등의 조성 전략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표면화된 공적, 비공적 정보 전달 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변화를 가져왔잖아. 갈등이 조성될 수 있어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기득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 두 번째,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상위 목표를 제시한다. 이것은 각 부서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각기 서로 달라. 각 부서마다. 그러면 갈등이 나타나겠죠? 이런 경우 조직의 전체 목표를 제시한다는 거죠. 조직의 전체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바로 상위 목표를 제시해서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상위 목표 제시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2번은 갈등 조성 전략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2번은 3번. 상황에 따라서 정보 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다. 4번. 조직의 수익적, 수평적 분할을 통해서 조직 구조를 변경시킨다. 어쨌든, 이 갈등을 조성한다는 것은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정보 전달 통로를 변경시키는 거랄지, 또는 구조를 개편한다랄지, 응? 이런 식으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64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죠? 이러한 상위 목표 제시는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에 나오는 겁니다. 갈등 해결 전략에. 65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 다음 갈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집단 간의 갈등 해결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구조적 분화, 전문화,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구조적인 분화와 전문화, 이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갈등을 조성하는,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2번, 행태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3번, 갈등 해결을 위해서 목표 수준에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자, 이각 부서 간에 이렇게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서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요, 목표 수준을 차별화시킵니다. 뭐냐면, 이 조직 내에서 이 부서의 목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이렇게 순위를 정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순위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니까 당연히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런 순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각 부서마다 자기 부서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려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그 65번에 3번에 나온 것처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 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4번,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이런 경우죠.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상호 의존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도와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서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표는 빨간 볼펜으로 좀 이렇게 쭉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요 내용은. 65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렸어요. 집단 간의 갈등 해결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네 번째 나왔는 업무의 상호 의존성은 바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은. 근데 63번 문제에서 보면, 63번 문제에서 지문 2번에 업무의 일 방향 집중형의 상호 의존성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협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지. 일 방향의 집중형 상호 의존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협력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65번 문제에서 4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 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4번 지문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번하고 65번에 나와있는 그 각각의 표현들에 대한 내용 좀 유의해 두셔야 돼. 65번에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66번. 조직 발전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조직 발전은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 발전이라면서. 가장 주된 방법은 뭐예요? 조직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구성원의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구성원의 행태 변화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을 제고시킨다. 1번,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개입 방법으로 올수 있는 것이다. 2번, 감성을 내는 동료 간의, 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실제 근무 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이다. 감성 훈련은요,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대표적 훈련이죠. 근데 이건 주로 실험실 훈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감성 훈련을. 그래서 합숙 훈련, 실험실 훈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근무 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3번. 블랙과 버튼은 과업형 리더를 가장 효과적인 관리 유형으로 꼽았다. 여러분들, 이 블레이커 버튼의 그 관리망 모형에서 나오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 유형은 뭐였어요?
단합형이었어요. 단합형. 과합형이 아니라 단합형. 4번. 변화 관리자의 도움으로써 단기간에 급진적인 조직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직 발전은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훈련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자, 66번에서 옳은 것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조직 전체 변화를 추구하는 개입적이고 의도적인 개입 방법이다. 주로 형태 변화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형태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오티. 자, 그 다음에 67번에서 67번에서 TQM하고 MBO에 대한 설명서 과정으로 한 거. TQM 두 문자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표현했죠? 고과장이 팀을 전개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는 뭐예요, 여기서? 고객지향이야. 고객지향. 과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이건 장기적이죠? 장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팀 중심입니다. 팀 중심. 저는 사전적이라는 거죠. 사전적인 거야. 그 다음에 개방체제의 특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고과장이 팀을 전개했다. TQM하고 MBO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1번, TQM이 X이론의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다면 MBO는 Y이론의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둘 다 Y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둘 다. 2번,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한다면 MBO는 직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TQM이나 그 다음에 MBO나 전체적으로 다 분권적인 관리 방식들입니다. 그 다음 3번, TQM이 조직 내부의 성과에 효율성에 추점을 두고 있다면 MBO는 고객 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추점을 두고 있다. 반대죠? 반대로 표현됐어요. 4번. TQM이 팀 단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구성원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구성원들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67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조직론은 전체 여기까지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조직론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인사행정으로 들어갈 테니까요.